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영문 월간지가 우리 지역에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광주 뉴스인데요. 2001년부터 발행돼 어느덧 200호를 맞이했습니다. 창간호부터 참여한 신경구 국제교류센터 소장과 광주 뉴스를 만들고 있는 아이제허 미국인 자원활동가를 만나봤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분을 좀 모셔봤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999년 교류센터가 시작할 때부터 광주 국제교류센터의 전활동으로 소장을 하고 있었고, 2001년 광주뉴스를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또 역시 이 일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Hello, my name is Isaiah Winters. I'm a new volunteer here at Gwangju News. I've been here since February. I'm a writer, proofreader, and photographer. 우선 소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광주 뉴스가 어떤 잡지이고 처음에 이걸 왜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교류센터가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한국인의 그런 교류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광주 뉴스는 그때 2001년이 김대중 정부 당시인데, 그 당시에 국가 브랜드를 높이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주 이렇게 영어로 월간지를 만들게 되면은 우리 광주의 국제적인 그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들이 광주 뉴스에 담기는 거예요? 주로 광주와 전남 지역의 기사가 실리고, 또 분야로는 문화라든가 뭐 스포츠라든가 또 그 외국인들 소식, 식당 소식, 또 투어 소식, 이런 또 혹은 뭐 극장가 소식 같은 것들이, 또 혹은 그 단체들의 소식, 또 특별한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는 그 방문한 사람들과 인터뷰 기사들, 이런 기사들이 다양하게 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200호가 발간이 됐는데, 네. 200호를 발행하기까지 좀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어려움은 무엇이 있었고 또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시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금전적인 어려움은 없습니다만은 돈을 주지 않고 지금까지 기사를 쓰고 또 잡지를 만들었는데, 전에는 출판비를 만드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 아이제야처럼 이렇게 전혀 대가가 없이 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오로지 그런 좋은 의지만 갖고 참여하는 그런 자원활동가들이 많아가지고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활동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계기로 이 광주 뉴스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I wanted to get involved with the community again, so I decided to submit my resume and I got accepted. And it has helped me a lot to get involved with people and to exercise my talents, and I'm grateful for that. 이런 활동가로서의 경험이 광주에서 생활하는데도 도움이 됐나요? Absolutely. The magazine itself is filled with all sorts of articles and ideas for how to live and fun things to do. For example, we have outdoor activities and sports you can do. There's a theater schedule, upcoming events, there's restaurant reviews, all sorts of things going on. And it shows you things that you can do, and it also shows you that you can, if you have an idea, you can contribute by writing about something or suggesting something to the team. So yeah, absolutely, it helps. 마지막으로 두 분께 이 광주 뉴스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편집자들을 중심으로 만들긴 만들되, 우리 지역의 언론사라든가 혹은 뭐 시청이라든가 학교라든가 혹은 NGO 단체들이 그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 편집진들이 앞으로의 그 기사를 쓰는 방향을 정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For the future, it's up to the community. This is a community-based, volunteer-based magazine, and whatever the community wants, that's what the future will be. It all depends on volunteers and ideas that come from the community.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